근데 여기 오전에 김현 선생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 발달장애, 지적 발달 장애보다 성적이 낮은 그 아이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. 그 명단을 받아서 교무에서 총 명단을 받고서 왜 얘가 특수반보다 낮은지 분석을 했는데 이제 제가 교장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중간고사 끝났잖아요. 그것과 관련해서 케이스 컨퍼런스, 사례 회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? 그 아이들만을. 그래서 그러다 보면 분석의 틀이 나와야 되는데 미리 제가 여기 오지선다를 드려보죠. 이 안에 들어가요. 첫 번째, 어떤 다 우울하다. 두 번째, 인터넷 중독. 이름하여 유튜버를 꿈꾸는 아이들. 세 번째, ADHD. 그 다음에 요즘 선생님 학교, 교장 선생님 학교에 분노 조절 안 돼가지고 길길이 이렇게 욱하는 애들 있나요? 이런 애들도 많지 않죠. 또 자해하는 애들. 그러나 백신은 있다.